안녕하세요. 익스트림 라이프 TV의 익스트림 한입니다. 3번 중앙공원에 파크가 드디어 완공이 됐습니다. 이거 처음에 만들 때 조금 설계가 이상해서 시청에 연락을 해서 조금 수정한 부분이 있고요. 여러분들이 무슨 파크 공사를 짓거나 하면 어쨌든 이걸 다 세금으로 만드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조금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를 해야 돼요. 그래야지만 파크가 조금 제대로 되게 이렇게 만들어지지,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제대로 탈 수가 없어요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안에 들어가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내문. 입구 위치를 원래 바꿔준다 그랬는데 이것도 수정이 안 됐네. 여기 딱 들어가면 위험해서, 여기 라이딩 하는 친구들한테 위험해서 입구를 조금 변경을 한다 그랬었는데 바꾸지 않았네요. 아, 우선 그러면 파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둘러보면 여기 입구에서 보다시피 트랜스퍼로 이렇게 쿼터가 돼 있습니다.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. 그리고 이쪽에 스파인이 자리 잡고 있고, 여기 레일도 원래 간격이 이게 조금 좁아서 옮겨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,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앙카로 완전히 고정이 돼 있어 가지고 이거는 수정을 해줄 수 없다 이래서 아까 저쪽에 있던 박스, 네, 그거를 여기 보면 자국이 남아 있죠. 여기 자국 남아 있는 거를 저쪽으로 빼고, 여기도 이 2단 박스가 너무 여기에 붙어 있어서 좀 위치를 넓게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. 그래야지 그나마 여기 그라인드를 하면 아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다 수정을 했고요. 레일 높이는 한 무릎 이하 정도 되네요. 높은 부분은 허벅지 중간 정도 되고, 스파인은 2단으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1단으로 그냥 싱글 코핑으로 돼 있고, 이렇게 커터 있고 뱅크 있고 커터 뱅크 이렇게 돼 있는데, 저 레일도 원래는 여기 두 개를 설치를 하려다가 하나는 빼달라고 얘기를 했어요. 두 개까지 필요가 없으니까. 웬 돌멩이야.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다치는데, 이거 개장만 하고 이걸 관리를 안 하면 안 되는데. 여기 레일이 하나 있고, 이 레일도 원래 설계대로면 여기까지 내려오게 돼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내려올 필요가 없어서 잘라달라 그랬고, 시작 부분은 조금 위로 당겨달라 그랬는데 당겨지지가 않았네. 높이가 높진 않은데 조금 각도가 셉니다. 이게 각도가 조금 세고, 면은 이 재질 자체가 스케이트 라이트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미끄럽긴 해요. 스키 차면 조금 미끄러울 것 같기도 한데,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, 가운데 메인 박스랑 뱅크, 그 다음에 이렇게 박스 레일, 이런 구성으로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마무리가 볼트가 아니네, 리베팅이 돼 있네. 이거 오래 못 버틸 텐데 참.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볼트로 다 박았어야 되는데, 뭐 또 나중에 이제 뜨면은 여기 이용하는 분들이 다 민원을 넣어서 바꿔달라고 해야 돼요. 그러니까 레일 이 렛지 부분을 전부 다 리베팅으로 했는데 리벳이 충격을 많이 받으면 금방 끊어지거든요. 뭔가 좀 아쉽네. 그리고 이 박스도 좀 가운데로 조금 더 옮겨달라고 했었는데도 이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. 그 사람들, 이게 전문 파크를 만드는 업체는 아니고 무슨 건설이었는데 지방에도 많이 했었다 뭐 경험을 얘기하는데,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분들은 라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정확히 모르잖아요. 근데도 제가 얘기를 하면 자꾸 우겨요. 라이딩 하는 사람 말을 안 듣고. 이거 박스 진입하는 것도
이게 각이 갑자기 이렇게 서 있네. 이게 딱 멀리서 보면 이 밑 시작되는 부분이 조금 더 길게 돼 있고 웨이브가 져야 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돼 있네. 한번 타봐야 될 것 같아. 이건 웨이브가 어떤 느낌인지. 스파인이나 이런 쿼터는 그나마 조금 각이 괜찮은데 박스 점프대는 너무 급격하게 탁 올라가는 느낌? 이래서 파크를 제대로 만드는 회사가 공사를 해야 돼요. 이거 이렇게 되면 라이딩 하는 사람들도 잘 만들어 놓고도 이용을 잘 못하는, 결국에 버려지는 그런 파크가 됩니다. 이거 세금 아깝잖아요. 그럼 한번 라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쿼터각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, 어우, 그래도 갑자기 올라가네. 저쪽이랑 왜 이쪽이랑 다르지? 각이? 이상한데? 이거 한번 세워놓고 한번 타봐야 되겠다. 와, 역시나 예상이 틀리지가 않았네. 이게 눈으로 볼 때는 각이 괜찮은 것 같은데 상당히 빠르게 올라갑니다. 그러니까 아랫면이 좁고 각이 세워져 있으니까 잠깐 가면 바로 확 올라가요. 그리고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박스 점프대는 탈 게 못 되네. 박스 점프대는 저게 각이 아까도 설명했지만 되게 좁잖아요. 진입하는 부분이 각이 너무 좁아가지고 갑자기 팍 올라가요.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타볼게요. 진짜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데 다닥 두 번 튕깁니다. 펌핑하기 전에. 심각하다, 심각해 진짜. 자랑할 게 아니라 똑바로 만들어야지 이거. 못해도 발판이 이 철판이 못해도 여기까지는 왔어야지. 이게 아랫면이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가다가 각도를 보면은 여기 시작될 때 탁, 여기서 한번 탁 이러니까 균형이 흐트러져요. 제대로 탈 수가 없는 거야 이게.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거 막 넘어와서 타는 친구들한테 뭐라 그런 게 이런 거예요. 차라리 타봤으면은 어떤 게 문제인지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시청했다가 수정해달라 뭐 요구를 해야 되는데, 이거 그냥 타기만 하고 아무것도,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잖아.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갖고 좀 이걸 수정을 하고 해서 더 잘 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, 지금 이 상태는 진짜 이거는 무슨 웨이브가 라운드 이렇게 졌다가 탁 이렇게 되잖아. 이게 뭐냐고. 이게 라운드가 쭉 똑같이 부드럽게 이 정도 각이면 한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가다가 탁 올라가면 이게 제대로 안 되죠. 그래서 3번 파크 조금 타기가 그렇네. 이게 적응하면은, 물론 항상 그런 말 있잖아요. 적응하면 탈 수 있다. 근데 적응하지 않고도 바로 탈 수 있는 파크들이 많아요. 여기는 제대로 못 탈 것 같아 계속 타도. 조금 새로 생겼는데 조금 심각합니다. 너무 아쉽네요 이거. 저 직장 다니면서 이거를 다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건데, 그럼 밤에 몰래 와서 이렇게 탔던 친구들은 좀 확인을 하고 좀 얘기를 해주던가, 자랑만 하지 말고 그랬어야 되는데.
아, 아쉽습니다. 아무튼 아, 아닌 부분은 너무 아닌 것 같아서 바로 시청에 좀 전화를 했습니다, 담당자한테.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미팅을 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할 거예요. 뭐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, 저기 BMX 타는 러시아 친구, 우즈베키스탄 친구들도 제가 물어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요. 여기 박스 어떻게 뛰냐, 탕탕 탕탕 튕기는데, 그리고 이 박스 레일 왜 이렇게 낮아요, 바퀴가 여기 모서리에 걸린다고 어떻게 다운해요. 그래서 그냥 안 되니까 그냥 뱅크 타,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이렇게 라이더들이 타면서 이런 의견들을 다 조금이라도 전달을 해줬으면 좋을 텐데 이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. 아무튼 이 문제점들, 리벳으로 이거 처리한 거, 이 부분도 다음 주에 미팅을 해서 또 수정을 하고, 여기 보면은 진입구에 이렇게 지금 틈이 벌써 벌어져 있어요. 이런 부분도 다 얘기를 해서 수정을 할 거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이거 보니까 이거 뭐 박아놓은 것도 이게 수평이 정확히 안 맞네. 아무튼 오늘 3번 파크 개장해가지고 한번 체크하러 와봤는데 그냥 너무 애매하네.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,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